Hello,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3번 드리겠습니다. You have learned how to read ideas stated on the printed page and determine the author's literal meaning, but not all meaning is clearly stated. 여러분요, 주어 되겠죠? Have learned,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 배워왔습니다. 뭘? How to read죠? 읽는 방법이죠. Read the ideas. 어떤 개념, 어떤 생각, 생각을 읽는 법을 여러분은 아마 배우셨죠? 네,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Stated, 설명된 뜻이죠? 이 state가 원래 말하다 뜻이죠? 언급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언급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과거 분사가 와서 언급된 뜻입니다. On the printed page니까 출판물이죠. 출판물, 책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이 출판물 위에, 그렇죠? 이 책 속에, 책 위에 설명된 그 설명된 내용들 있죠. 내용들, 생각, 내용들. 이 내용을 읽는 법을 여러분들 배웠죠. 글 읽는 법 배웠잖아요. 그죠? And 나왔습니다. 자, how to read, how to determine. 그 다음에 또, determine 하면 결정하다도 또 있지만은 뭔가를 알아내다, 밝히다도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저자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 Literally 무슨 말이냐 하면 글자 그대로의 뜻이죠. 글자 그대로의. 그 저자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내는 법을 여러분들은 배우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의미가 다 분명하게 100% 다 이렇게 다 까발라 놓는다. 다시 말해서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해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글 쓸 때 모든 자기 생각을 낱낱이 다 이렇게 까발라 놓지는 않다는 거죠. 다 밝혀 놓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던져 놓고 어느 정도는 독자가 알아서 이해하도록 던지는 거지.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2 더하기는 4예요. 3 더하기 2는 5예요. 하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거죠. 2 더하기 3은 5라는 걸 스스로 알게끔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most authors, 대부분의 저자들은요. 기대합니다. 뭘? expect 목적어 투동사. 시작! expect 목적어 투동사입니다. 짠짠짠. 오케이. 대부분의 저자들은요. 독자들한테 draw logical inferences. 논리적인 추론. 자, 시작. 어떻게 해요? 논리적 추론. 논리적 추론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To ge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ir meaning. 그들의 의미를 그렇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이끌어내도록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알겠죠? 네, 다음. All writing, 모든 글은요. holds, 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담고 있죠. 모든 글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That is clearly stated. 그렇죠? 자, 뭐야? 분명하게 설명되어지는 시작. 분명히 설명되어지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모든 글은요. 분명히 설명해 놓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state라는 단어가 뭐야? 말하다라는 뜻인데 이 정보 입장에서는 말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죠. It's stated, right? 그러니까 분명히 말되어지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he was hot. 그는 더워했다는 거죠. He was hot. 더워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멘트를 정리 던져주는 그런 정보도 있고 그리고 또 material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보와 이런 내용. 이것도 material 내용이죠.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That is not specifically stated. 그러니까 specific 구체적으로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is stated.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They're still there in implied form. Implied form. 그렇죠? 하지만 that 나왔죠. 이 that도 뭐야? that도 얘를 꾸며주죠. 이렇게요. 그래도 얘도 꾸며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that is still there. 여전히 어떤 형태로? Implied. Implied란 말이 함축적인 뜻이야. 함축적 형태. 함축적 형태가 무슨 말이야? 함축적이 무슨 말이야?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넌지시 던져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함축적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 내용에 모든 내용을 작가가 다 까발리지 않는다는 거. 어느 정도는 함축적으로 남겨 놓은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것을 that is still there in implied form. Implied란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he was dripping with sweat. 그는 이 땀으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렇죠? 암시된 표현을 던진다는 겁니다. 이 땀방울이 뚝 떨어진다는 말은 아, 그 사람은 덥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렇죠? That is clearly stated. 이게 clearly stated라는 거죠. 그건 더웠다. 그런데 어떻게 돼? 땀으로 땀이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건 덥다 말을 약간 어떻게 돼요? 네, 직설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함축적 표현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다음 넥슨. You can answer questions.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Stated information. 분명하게 말로 표현된 정보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뭐 함으로써? Recalling or locating the words in the passage. 그 지문 속에서 단어를 다시 회상하고 또는 찾음으로써 locate란 말이 여러분들 locate란 단어가 자 뜻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뭐뭐를 위치시키다. 자 시작 뭐뭐를 위치시키다. 위치시키다 뜻도 있고 두 번째 자 뭐뭐를 찾다. 다시 뭐뭐를 위치시키다 뜻도 있고 뭐뭐를 찾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문 속에서 단어를 찾음으로써 또는 회상함으로써 그렇죠? 기억함으로써 그 진술된 정보를 대해서 질문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속에서는 뭐냐? The author, 그 저자가 address 다루고 있습니다. The subject, 그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refreshing your memory. 됐죠? 자, 여기 또 end가 여기 있는 거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by ing, by refreshing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진술된, 그쵸? 말로 표현된 정보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뭐 함으로써? 자, 그 저자가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지문. 이 where가 관계부사거든요.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왔죠? 그 다음에 목적어 왔죠? 근데 address란 말은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소 아니에요. 다루다.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다루다 뜻이에요. 그 저자가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패스, 지문 속에서 단어를 찾음으로써 또는 그 단어를 회상함으로써, 그치? 그 진술된 정보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떻게 하냐? Refreshing your memory.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되살림으로써, by refreshing, 되살림으로써도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implied information. 이게 이제 함축된 정보죠? 함축된. 자, 함축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축된 정보는 as information. 이런 정보입니다. 어떤 정보죠? That is not directly stated. 자,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but,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but it is only suggested, 넌지시 알려지고, 또는 hint at 뭐야? 뭐뭐에 힌트를 주다 뜻인데, 자, 넌지시 알려진 그러한 정보입니다. 그쵸? 누구에서? 그 저자, 작가가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그치? 오직 넌지시 던져지는, 그러니까 넌지시 던져지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information that is not directly stated but is suggested or hinted at.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대디아가 information을 꾸며주는 대신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suggest는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넌지시 알려주다. 넌지시 말하다, 넌지시 알려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You should make use of the information in a passage to come to a conclusion about additional facts and information that are not specifically stated. 여러분들은 주어가 되겠죠? Should 동사가 되겠습니다. Make use of 뭐뭐를 이용하다 뜻이죠. 자, 시작. 뭐뭐를 이용하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정보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In a passage. 그 지문 속에서 정보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Come to a conclusion.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About additional facts. 추가적인 사실과 정보. 어떤 정보죠? That are not specifically stated. 자, 구체적으로, 시작.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지 않는, 시작.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져 있지 않는 정보와 사실. 추가적인 사실에 대해서 결론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지문 속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되어지지 않은 작가의 의도를 추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서 대시 나왔는데 여기 아가 나오고 is가 되지 않은 이유는 앞에 선행사가 누굽니까? and로서 fact plus information이죠. 합치니까 복수니까 여기 아가 된 거죠. is면 틀립니다. 됐죠? 저렇게 해서 자, 전체 내용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